차를 전공하고요. 차를 공부하다가 이제 이런 소리의 세계를 알게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가정이 있어서 쌍화차를 만드는 회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용하게 노래를 하고 다니면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에 일어나는 노래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앵콜 한 곡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앵콜 됐죠? 제가 또 황판사님 네네 네. 네.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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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황판사님 제가 이제 예전에 한 1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너무 이렇게 존경하신 이 땅에 이런 어른분들이 너무나 찾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정말 꼭 소중하게 정말 계셔야 될 어른분들이 많이 좀 많이 사회에 좋은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 변호사 사무 개소식 할 때 그때 한번 노래 들려드렸는데 선생님 좋게 봐주셔가지고요. 제가 마음속에 한 20곡 있는데 그냥 나오는 대로 부르겠습니다.
Thank you.